I love you, Korea. Yeah, thank you. 아니 어떻게 두 배를 눈탱이 받을 수 있지? 야. 원래 내일 구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됐어요. 뭐 근데 취소됐으니까 말해봐. 원숭이상 가려가지고. 원숭이상? 네. 배를 또 타? 아 그러네. 아 배 타고 가는 거네. 아니면 사막에 일출보러 갈까? 오늘 물 시커 보였으니까 사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면 안 자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낭만이다. 그거 아시죠? 스무 살 때 막 이렇게 술 먹다가 부산 갈래? 이렇게 갑자기 부산. 완전 그 자유로운 느낌. 어떤 스무 살을 보냈지? 노시 티야? 노시. 좀 보인다. 오, 근데 진짜 동그래. 일출은 되게 허무해. 네, 선셋은 쭉 떨어지면서 밤이 오면서 더 감정이 되게 깊어지는데 이거는 딱 확 뜨면서 확 밝아지면서 뭔가 출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막 들어. 출근합시다. 난 퇴근해야죠. 그러니까 됐어. 해보고 싶은 거 있으니까. 낮잠은 언제 자도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아니, 바로 자지 못하고, 릴스 보다가. 아, 미치겠어, 요즘에 그거 보느라고. 한 번 보면 못 자. 안 먹어야지. 우리 시장 같은 데를 제대로 안 가봐가지고, 가면, 우리 현지 시장 가는 게 또 재밌으니까, 쌀국수는 기본이고, 거기에 뭐 이제 베트남 또 맛있는 음식들 많으니까, 가서 좀 먹어봅시다. 이번에 차 이게 좋아. 우리 차 있는 거 너무 편해. 아 근데 베트남 2시 3시는 진짜 무섭다. 오시는 분들 진짜 선크림도 제대로 바르고 이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만 딱 지나면 또 시원해져.
줄 건 없다. 어? 과자 같은 것도 파네. 호빵? 아, 호빵인데 안에 메추리알 이런 걸 들어있어. 오, 맛있겠는데? 어,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밥 먹어. 여기서?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나 이런 현지 식당 오는 거 너무 좋아, 진짜. 포보라고 써진 거 보니까 쌀국수찌개야, 포. 저거 뭐야? 우리 한국어하고? 약간 인사를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어, 한국말로 좀 알아들으시더라고, 보니까. 아우, 맛있겠다. 일단은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일단 야, 뭐 저녁에도 또 많이 파니까 일단은 그 기본으로 일단 쌀국수 먹읍시다. It's okay? Beef noodles? Beef noodles? 고수? 어? 고수. 아, 고수! 따로? 따, 어, 따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확실히 이게 원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있나 봐. 와. 이르니 27에 14. 1700원. 1700원. 아. 숙주나물 팍 넣어가지고. 아, 씨, 개맛있어. 맛있어요가 태국어로 뭐예요? 넝. 아, 넝. 황. 넝. 난 랍스터보다 맛있어. 진짜. 진짜. 숨을 먹었는데도 확실히 쌀국수라 그런지 든든해요. 와, 집집마다 이렇게 사원 같은 거에 딱 모셔져 있네. 제가 평소에 여행을 다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군데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유적지 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 여기에 이제 시내에 꼭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적지 있다고 하니까 여기 좀 들어가다가 여기, 여기 재밌어. 여기 잠깐 훔쳐들어야 돼. 가셨을 때 계단이 굉장히 가팔렸던 거 아시죠? 천상계. 아니, 계단이 어떻게 두 번을 가면 좋아? 네, 이제 이곳은 캄보디아와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원 양식이 약간 캄보디아하고 붙어있어서 이 건축 양식이 그쪽을 좀 약간 본따왔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런 나무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저 황호석, 황호석. 비바리움에 많이 들어가는 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걸 이 유적지를 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사이사이 유적지 사이에 저렇게 피어난 꽃이나 나무 이런 걸 좀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난 저런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 유적지도 유적지만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보면 집에 갖고 가고 싶어. 나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제 비바리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 사각, 유리 큐브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 거기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너무 멋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 아, 이게 메인이구나. 와, 잘 지어놨네. 약간 사진 스팟이, 사진 스팟. 하, 이런 거 보면 인생이 덧없어. 그 찬란했던 문명들도 그냥 이게 인스타용 사진 스팟으로 오는 거잖아. 그냥 그때 찬란하고 빛나고 말아야 돼.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를 즐기면 돼. 나 봐. 즐기고 있나요? 나 반짝이거든? 오, 반짝이 오디오 물린다.
좀 약간 배도 고프고 더 붐비기 전에 시장 갑시다. 시장 가가지고 뭐 살 것도 있고 뭐 좀 약간 요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찾아보니까 나이트 마켓 스트리트 이 라인인 것 같아요. 분식집도 있다. 우리나라 분식집. 향 나죠? 약간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연기도 뿌연 게 어디서 막 뭐 굶고 있는 여기네. 여기네. 반미는 무조건 숯불고기를 먹어야 되거든. 그릴드 포크. 오미? 이거 내 거다. 여기 채소를 딱 넣어가지고 오이랑 저 지금 이제 막 구운 저 돼지고기. 반미야 뭐 맛있는 집이 많겠지만 저는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먹고 싶은 곳에서 먹는 게 되게 좋더라고. 땡큐. 까만. 아 이거 하고 요 이 레시피. 아야 레시피래. 앤 영수증. 오케이. 요 반미가 25,000동인데 25,000동이면은 2는 4. 아, 1,250원. 와. 아까 우리나라 한강공원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바로 해변공원이. 아까 해운대 느낌도 나고. 베트남 사람들은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 거. 우와. 엄청 많아. 와,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 반미 보면. 아까 소를 이게 채워줬거든요. 소 좀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야! 안에 아까 돼지고기 넣었거든요. 우리나라 제육볶음만. 진짜 사람 많다. 어느새 다 열었네 이제. 모자. 베트남 모자. 트레디셔널 햇. How much? 3만 동. 4만 동. 4만 동이면은 좀 아쉬우니까 3만 5천 동 어때요? 오케이? 난 더 이상 깎기가 좀 힘들어. 근데 4만 동이면은 선물을 아까 내가 지나오면서 하나 봤는데 타이거 크림? 아 이게 기가 막힌 선물이거든 사실. 원? I want one? 원? 12만 동?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이면은 만 원에 5천 원? 4,500원. 4,500원. 9만 동. 아, 오케이. 오케이. 9만 동. 오케이. I love you Korea. 예, yeah, thank you. 아, 이것도 좀 깎기 그래. 아니, 왜냐면 물가가 싸. 지민. 소영. 준상 거만. 아, 요거 좋다. 여기 좋다. 하우머치? 6만 동. 베트남. 아이 바이 디스. 하우머치? 저는 뭐니? 오! 까까까까 6만 동. 유어 뭐? 9만 동. 오케이. 오케이. 6만 동. 트레 이거 냄비 받침. 이거 뭐야? 엄청 잘하시네. 냄비 받침. 냄비 받침. Same. 이거 뭐야? 이것도 뭐지? 이렇게 4개 사면 되겠다. 4개인데 how much?
40만 동 4개. 40만 동. 40만 동에 아. 에이. 좋아. 봐봐요. Think about 3만 이거 원래 2 플러스 1 is 3. Present. No present. Present.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present. 말아. Happy New Year present. 그러면은 okay. 3만 5천 동에 okay. 플러스 1, 4 피스. I know. 4 피스. 왜냐면 3피스 이게. 아, 그러면은 이렇게 30 5만 3만. No price. No present. Okay. Oh, no present. Okay. One present. One present. Hey, Korean들. Come. Okay? 네, okay. Okay, okay. 33만. 깎기 싫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No money, money. No money. It's not mine. It is money. It's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거. 어? Okay? Happy New Year. Thank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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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떻게 두 배를 눈탱이 받을 수 있지? 아. 목마르니까 어디 뭐 시원하게 맥주나 한 잔 먹으러 갑시다. 이거 잘 산 거 같아. 잘 산 거. 예쁜 거 잘 샀어. 뭐 쓰시든 안 쓰시든 선물이라는 게 뭐 사실 마음도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올 때 참여원 부장님 여태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진짜 많이 신경 많이 써줬거든요. 내가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매니저 아닌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래 저는 오면은 선물 안 사거든요. 뭐 어차피 사다 줘도 쓰지도 않고 잘 안 사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준상, 지민, 소영 영환이 거 안 썼다. 아 영환. 아 뭐야? 영환. 영환.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세요 이제? 한참 돌아다닐 때 조금. 뭐 먹을까요 저녁? 아 한식당 한번 가야 돼. 저는 매일 가거든요 사실 매일 가는데 근데 무조건 한식은. 한식당 가면 무조건 삼겹살, 삼소는 가야 돼. 삼소. 확실히 좀 더운 나라 분들이 저녁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저녁에. 엄청 활기차. 좋다. 요즘 한식당 되게 잘 돼 있네. 무조건 삼겹살. 삼겹살로 먹고 아주 맛있다. 아주 맛있다. 고기가 맛있네. 난 나트랑이랑 다낭이랑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다만 있고. 응. 다낭은 그냥 리조트야. 큰 해변에. 여기 나트랑은 리조트도 있고 차 타고 나왔는데 엄청 큰 시내가 있다는 거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트랑은 와볼 만하다. 이번에 해본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에 와서? 이번에 와서 재밌었던 건 난 사막에서 내가 굴른 게 재밌었는데. 어? 아, 난 사막에서 한번 굴러보고 싶었어요. 어.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구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안 굴러본 사람 잘 모를걸? 안 굴러봐. 한번 구르잖아요. 못 멈춰. 가속도가 붙으니까 나 못 멈추게 된 거야. 난 해봐서 그냥 너무 재밌었어. 근데 구르시면서도 바이크 여기 달려있으니까 바이크 지키려고. 내가 방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버프를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한 거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마이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아픈데. 네.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쉬워요? 아니면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쉬워서 짜증나 항상. 네. 갈 때 되면 좀 약간 아쉬워서 그래서 여행 잡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저기 우리 저기 다음에 뭐 어디로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음에 우리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출장? 어 불러주세요. 아 이거 규모가 바로 이 느낌이야.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부부 같지 않아? 애기 키우는 거.
니들이 예술을 알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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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